천천히 둘러보세요. 제이 아저씨, 소식 들었어요. 다른 클로저 요원이랑 교대를 하신다면서요? 그렇게 됐어. 그 덕분에 애들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. 애들이요? 왜요?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임무를 어른들한테 빼앗긴 꼴이 되었으니까. 하지만 그 임무가 위험해서 어른들이랑 교대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?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. 하지만 분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거야. 이제 겨우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을 테니까. 저 같으면 위험한 일을 안 하게 돼서 기뻐했을 텐데. 하, 우리 애들도 너처럼 현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. 현명한 게 아니에요. 그냥 겁이 많을 뿐이죠. 겁이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야. 적어도 겁 없이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낫지. 뭐 이렇게 말하는 나도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것 같군. 분한 기분이 드는 걸 보면 말이야. 아저씨, 저기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김시환 씨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벌처스라는 조직의 사람이라던데. 아저씨와 애들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눈치던데. 한번 가보시지 그러세요? 임무가 없어서 분하시다면 말이에요. 응? 날 생각해서 일을 물어다 주는 건가? 이거 고맙군. 뭘요? 김시환 씨가 아저씨랑 다른 애들이 한가해 보이면 일 좀 알선해달라고 그랬거든요. 벌처스의 의뢰니까 제대로 된 내용은 아니겠지. 하지만 심심풀이로는 그만이겠어. 이야기 정도는 들어봐도 괜찮겠지. 오세요.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벌처스입니다. 아, 거기 있는 잘생긴 손님? 손님이 바로 그 손님이죠? 강남에서 기나미 아저씨랑 거래를 하셨다는 호객... 이 아니라 고객님이요? 나를 아는가 보군. 기나미 아저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저는 벌처스의 김시환이라고 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... 손님, 오자마자 쫓겨나신다면서요? 정의 요원들한테 밀려서요. 그럼 이만 실례하지. 아, 농담이었어요, 농담. 가지 마세요. 중요한 제보가 있다고요. 제보라고? 귀찮은 정보는 아니겠지? 원래는 정보료를 받고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만은 특별히 무료로 제공해드리죠. 이 제보로 인해 요원님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구로에 계시게 될지도 모르니까요. 우리가 더 구로에 있길 원하나? 어째서지?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장비가 다 맞춰진 정예 요원보다는 손님 같은 초보 요원이 더 좋거든요. 장사 상대로 말이에요. 하, 역시 다 속셈이 있었군. 하지만 그래서 더 신뢰가 가. 그렇죠? 관심이 있으시면,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계속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. 손님한테 딱 맞는 물건이 있어요.